네, 안녕하세요. 문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쇼호스트 이효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청청남매처럼 이렇게 청을 입고 인사드리는데, 네, 그렇지만 패션이 아니라는 거. 그쵸? 뱅뱅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저희가 스타! 스타워즈도 아니라는 거. 콕 찍어서 스타! 콕 스타! 콕스타, 그렇죠. 콕 스타의 멀티 블렌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겁니다. 오? 저 독, 이름만 들으면 진짜 한국 건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 콕스타니까. 근데 이게 독일어로 KOCHSTAR에서 이 앞에 콕 발음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굳이 콕이 되는 건데, 아까 있잖아. 콕,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래 약간 끓는 느낌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쉽네요. 제가 독일어를 안 배우고 저는 배웠는데도 배웠어요? 소용없어요. 아, 그거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네, 저 프랑스어. 아, 프랑스어? 네, 봉주르. 기억나는 그거밖에 봉주르. 없죠. 아니요, 마드모아젤. 아, 진짜? 많이 기억한다. 코망달레브. 저는 진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어요. 독일어를요? 독일어랑 중국어가 있었는데, 선택. 중국어를 한 2시간 정도 듣다가 바꿨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쵸, 아, 근데 한자 지금 때문에. 후회돼. 중국어를 했어야 됐어. 아니요, 왜요? 전 지금 중국어 한창 그거잖아요. 지금도 배워주세요. 지금부터 배우려고요. 지금도 본인은 알겠습니다. 배워주세요. 지금부터 네. Let's go. 저는요, 근데 콕스타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빵 모양 보이세요? 저는 아이고. 브랜드 로고를 보면은 그 브랜드가 뭘 파는지, 센스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겁니다. 뭐죠? 빵모자. 빵모자. 아, 이게 로고. 오! 아니, 이런 거 있으면 정말 뭔가 이렇게 주방용품 전문 브랜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이 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로고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거 누가? 몰라. 그래도 아니야. 주방용품 요리 제빵 모자 같은 거를 흔히 쓰지 않나? 쓰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콕스타에서 아, 그래요? 처음 본것 같아서. 콕스타라는 게 어떤 브랜드지? 그거 뭐야? 자동차 근데 만드는 맞다 브랜드야? 맞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이거 딱 셰프 모자 보니까 아! 주방용품 브랜드구나를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그 마크 써도 얘가 원조겠다. 왜냐면 100년 전통이니까. 그쵸. 190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방 명품, 주방 가전 명품 브랜드? 그렇죠. 함부로 명품을 제가 붙이지도 않고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상세 설명에 뭐 명품 독일이면 이어서 붙여져 나오는 게 항상 명품인데 네. 진짜 자신 있게 명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몇개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솔직한 저도 자신 있게 독일 명품 브랜드라고 주방 브랜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100년 그러니까. 전통이라. 네. 아니, 아, 맞아. 말씀하세요. 아, 네. 뭐죠? 갑자기? 아니, 그냥 자꾸 우리가 너무 박스만 봐가지고. 아, 이게 본 이게 제품이니까 그렇죠. 주인공인데,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실버 색상 보이시죠? 주방에서 왜 그런 뉴욕이나 괜찮은 도시의 멋진 레스토랑 가면은 주방용품이 다 이런 실버 색상, 거기는 맞아. 은색이에요. 거기는 이런 게 진짜 줄 마셔서 쫙 있어. 그쵸? 어설프게 다른 색상을 낀게 아니라 정말 실버 색상으로 무슨 마치 일부러 색깔을 깔맞춤한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깐말춤 한거 아닐까요? 일부러 그런 건가? 그러니까 좋은 제품, 레스토랑이니까 음식 만드는 곳이니까 맞아. 좋은 제품만을 찾아서 딱 설치했는데 그게 우연의 은색이 아니었을까요? 맞다, 맞다. 정말 디자인 필요 없고 그렇지, 기능만 그렇지. 본 거죠. 기능만. 그래서 나는 지금 왠지 디자인 안 예쁘다고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이 솔직히 너무 이게 심플하고 이쁜데? 믹서기가 뭐 예뻐봤자 뭐 어때? 뭐 이렇게 호리병인가? 그것보다 이제 막 냉수병인가? 색깔을 보통 이제 화려하게 하는데 그쵸. 정말 이렇게 심플하고 그 뭔가 거기에서 오는 심플함의 멋을 제대로 살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입은 것처럼 진짜 두 분의 오늘 커플 심플하고. 룩인가요? 정말 우연찮게 커플 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했어요. 청바지와 청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패션, 진짜 패셔니스타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의 주인공 맞아. 콕스타도